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고난을 대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고난을 받아도 이렇게 되어 있고 20절에는 고난을 받고 21절에는 고난을 받으사 23절에는 고난을 받으시되 이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말이 이 짧은 본문에 네 번이나 나옵니다. 이 고난. 오늘 고난의 문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이렇게 꿈에 나타나는 그런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신학대학교를 졸업할 때에 우리 신학교 동기들이 졸업여행을 이제 갔는데 이제 그 담당 교수님을 모시고 저 남해 남쪽에 있는 그런 그 교회들을 순방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많이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또 서름당하는 그런 어려운 그 농촌 지역 소외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찾고 미자립 교회를 한번 탐방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 그렇게 교회를 순방을 하고 그러다가 홍도라고 하는 섬을 이제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홍도가 참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은 홍도야 이게 아니에요. 울지 마라 이게 홍도가 아니고 섬 저기 전라남도 남단에 있는 아름다운 섬이에요. 섬 이름이 홍도인데. 우리가 수학여행을 가는데 졸업여행을 가는데 우리 마지막 우리 섬을 한번 여행하자 그래가지고 그 홍도라는 섬을 이제 다녀오기로 했는데 날씨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배를 못 띄운다 그럽니다. 갈 수 있다고도 하고 옥신각신하다가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 못 가면은 평생 갈 기회가 없을 것 같으니까 어쨌든 무리해서라도 가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니까 날씨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먹구름이 몰려오고 파도가 일기 시작하는데 산더미 같은 그런 파도가 이 배를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그냥 파도에 얹혀가지고 탁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말이에요. 배가 그냥 그 이 바닷물들이 그 얼굴에 쫙 하고 부닥치고 그러는데 이 옷이 흠뻑 젖고 말이에요. 지금 세월호를 지금 인양하고 합니다만은 저는 이 세월호 이렇게 침몰 사건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 이제는 완전히 물 속에 빠져서 죽었구나 공포에 떨었습니다. 좀 괜찮은 것 같으면 다시 파도가 밀려와가지고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토하는 학생 뭐 좀 별별 이런 사건도 일어나는데 뭐 그렇게 되니까 무슨 신학생이고 뭐 전도사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 신학교 4학년 되니까 다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하고 이제 신학생들인데 뭐 거룩이 어디 있고 경건이 어디 있어요? 점잖은 게 어디 있습니까? 크게 떠나지 말자 그랬는데 괜히 떠났다고 막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막 울부짖으면서 거기서 말이에요. 엄마! 엄마! 이렇게 막 찾는 그런 전도사들도 있고 말이에요. 어떤 전도사는 배 안 구석에 무릎을 꿇고 주여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여간 볼만했습니다. 예, 저도 이제는 뭐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기적같이 풍랑이 잔잔해져가지고 여행을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때 보니까 평소에 그 모습이 아니고 그렇게 좀 죽음을 앞에 놓고 보니까 그 사람의 그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고난의 풍파 속에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 정말 실감이 납니다. 지금 저희 그 친구들이 이제 목회도 하고 뭐 대학교에서 뭐 교편 잡는 친구도 있고 뭐 선교사들도 있고 그런데 얼마나 점잖은지 몰라요. 근데 지금도 가끔 그때 생각을 하면 참 너무나 웃음이 나옵니다. 예, 여러분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는 고난을 당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 그때 나타나는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의 진면목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은 사환들아 그랬습니다. 사환들아. 여기 번역에 슬레이브 그랬는데 아마 슬레이브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사환들아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로마 시대가 이 종으로 이 노예들로 많이 구성이 됐습니다. 인구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사환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억압당하는 그런 노예보다는 조금 나은 그런 종들을 사환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그 개인 가정의 예속이 돼가지고 가정사를 돌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고 뭐 가정교사 일도 하고 재봉 무슨 잡무 모든 일을 다 이 사환들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 남의 수하에서 이러다 보니까 참 부당한 대접을 받는 일이 참 많았어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 사도가 이제 권면하는 말씀은 낮고 천한 그런 위치에서 예수 믿는 교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직장이라든지 그 일터가 다 종의 모습 그러니까 뭐 큰 권력자라든지 무슨 재력가가 아니라 이제 그 교인들의 성향이 다 이렇게 사환들, 그 종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환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초대교회 교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고난을 받는 성도들을 향한 그런 오늘의 말씀인데요. 결론 성경에 보면은 이 고난의 의미를 두 가지로 크게 봅니다. 하나는 의미가 없는 고난이에요. 그건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스스로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데, 죄가 있어가지고 매를 맞는, 내가 잘못해가지고 매를 맞는 거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매를 맞는 거는, 뭐, 무슨 칭찬을 받겠어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내가 선을 행했는데도, 고난을 받아요. 내가 참 귀한 일을 했는데 대접을 못 받아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잘못으로 인해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참 선을 행하고 귀한 일을 행하고 남을 위해서 참 아름다운 일을 행했는데 고난을 받는다. 참으로 멋있는 거다. 오늘 여기 20절 말씀에 죄가 있어 매를 맞는 죄가 있어서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아닙니다.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소돔성에 살던 사람들이 유황불로 다 멸망당했죠. 왜 죽었습니까? 자기들의 그 타락으로 자기들의 잘못으로 자기들의 부주의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면서도 남을 원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려요. 뭐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환경이 어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세상에 참 많아요.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10배, 100배 그냥 이제 과장을 해가지고 전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을 때는 책임 전가하거나 뭐 다른 사람에게 뭐 이렇게 떠미는 게 아니고 빨리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빨리 빌면 빌수록 좋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어느 기도원에 목회자 부부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기도원에 올 때에 뭐 그 사모님들이 뭐 이제 개인적인 그런 일도 이제 가끔 하는데요. 그 기도 시간을 이제 갖고 잠깐 쉬는데 그 사모님들이 이제 바지를 깁더래요. 바지.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 중간에 이제 시간이 나니까 목사님 바지를 수선을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한 사모님은 목사님 바지에 무릎을 깁는 거예요. 무릎을. 무릎이 해져가지고. 다른 한 사모님은 남편 목사님의 엉덩이를 이제 깁더래요.
어떤 목사님이 성공한 목사님일까요? 무릎 바지를 이제 다 수선했는데 그 무릎을 기운 그런 목사님. 여러분 엉덩이 기운 거는 그냥 주저앉아만 있는 겁니다. 주저앉아만 있어가지고는 교회가 되겠어요? 무릎을 꿇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따는 거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하시나 제가 참 궁금할 때가 많아요.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새벽 기도를 우리가 이제 하는데 새벽 기도 매일 못 나온다고 하면은 뭐 금요일 날 하루 아니면 토요일 날이라도 좀 예,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령 능력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19절 보세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그랬어요. 그리고 20절까지 쭉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이 애매하다는 말이 아주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 고난이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특별히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가 무슨 고난이냐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그러니까 19절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분합니다. 이거 뭐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내가 뭐 잘못하지도 않고 왜 내가 이런 욕을 먹는지, 내가 이렇게 갇혀가지고 매를 맞는지 말이에요. 너무나 억울하고 참 서운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내가 권리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를 하나님께 맡겨라.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두 번째 고난은 의미 있는 고난입니다. 이건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아주 선한 일을 했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니 이건 참으로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난 당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고난을 피할 수 있나? 우리 예수 믿으면은 고난 받지 않고 참 요령 있게 살 수 있다. 고난하고는 거리가 멀게 그렇게 우리 삶을 이어갈 수 있다. 고난을 피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 고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이 실존적인 현실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을 이게 잘 아시죠? 이분은 나치 독일의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정말 죽을 뻔했던 사람이에요. 죽을 뻔.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 좀 까닭 없이 잡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죽음을 당하고 좀 고난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이분이 간신히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가지고 자유인이 됐을 때에 이분이 바로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이에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삶의 실존까지 제대로 하자면 그런 건데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데 여러분 고난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고난이 있는데 그러나 고난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저주가 된다. 그 고난은 저주가 되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축복이다. 그랬어요.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이 축복이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오랜 고통 가운데 참 비참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건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부끄러운 겁니다. 근데 내가 잘못했는데 그런데 잘못인지도 몰라요. 예? 끝까지 가면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유, 여러분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정의와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랑스러운 것이고 그게 바로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고난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십자가 뭐 눈 가지면 보죠. 그런데 십자가를 꼭 같이 보지만은 십자가 속에서 저 십자가는 내 죄를 사해 주신 능력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다.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천국을 간다. 이런 눈을 가진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의 눈은 너무나 귀한 눈입니다. 전에는 십자가가 저주의 상승이었죠.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십자가는 참으로 구원의 수단이 됐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됐어요. 여러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해요. 예. 아, 여기는 무슨 뜻이 있다. 그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해석하며 살아가면 참으로 아름다운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여기 20절을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랬습니다. 선을 행해요? 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참 진지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막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손해를 봅니다. 이상하게 자빠지고 이상하게 넘어가요. 이 선한 고난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도 아니고 이유를 모르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아니고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알고 받는 그런 고난입니다. 고난 당할 것을 알지만 어려움 당할 것을 알지만 그걸 묵묵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자원하는 거예요. 이게 순수한 고난이고 이게 멋있는 고난입니다. 자 우리 21절 보죠. 2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복받기 위한 고난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선을 행하고 부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선을 행하고 뭘 받아요?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을 입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과 하나 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는 따라서 우리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유혹이 들어올 때에 우리 죽었으니까 우리는 죽은 자의 반응이라 해야 됩니다. 죽은 자가 옆에서 꼬집으면 아프다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니잖아요. 시체 죽었다고 하면서 아프다고 소리 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시체의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시체의 반응을 한번 보여보세요. 여러분 그 카프만 부인이 광야의 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광야의 책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이 카프만 부인이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고치에서 번데기가 되고 이 번데기가 변해서 나비가 되잖아요. 이 아름다운 나비가 이제 되는 장면을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꽃의 바늘만한 아주 좁은 미세한 그 구멍이 뚫려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는데 이 시골에서는 이걸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늘만한 동그란 구멍이 뚫리고 거기서 나비가 나오는 거예요. 번데기가 변해서 나비가 나올 때에 몇 시간 걸려서 조금씩 조금씩 이게 이제 나오는데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날개 죽지 않아 나오는 데가 그냥 이 벌레가 바둥거립니다. 그다음 한쪽에 나오고 또 몸 한쪽에 안 나와가지고 또 계속 이제 바둥거리고 하루 종일 고생하다가 겨우 나와요. 나와가지고 몇 바퀴 돌다가 이제 푸덕푸덕거리다가 이제 올라가는데 이걸 이 부인이 봤어요. 그리고 아유. 저렇게 고생스럽게 나오는구나. 그래가지고 가위를 가지고 구멍을 조금 크게 뚫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둥거리던 이
고치가 말이에요. 이 번데기에서 이제 이 고치가 나오는데 그냥 쉽게 쑥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이 카프카 부인이 야, 나는 참 사랑이 많지. 내가 자비가 참 크지. 내가 고생하지 않게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나는 참 훌륭하다. 나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이 많아. 이러면서 빙그레 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보았더니 이 꺼내놓은 나비가 날질 못하는 거예요. 비실비실 뺑뺑이 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편하게 해줬는데 오히려 나비를 죽인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봤어요. 왜 그런가? 이 나비가 이 작은 구멍으로 이제 나올 때 막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그냥 사력을 다해서 이제 바둥거리면서 나오는데 그때 막 바둥거릴 때 몸에는 영양이 다 날개로 몸 전체로 막 이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개에 힘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날개짓 하는 건데 이 좁은 구멍을 나오느라고 몸부림쳐야 이게 온 힘이 날개로 전달이 돼가지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날아갈 수가 있는 건데 구멍을 뚫어주니까 몸부림칠 수도 없고 바둥거리지도 않고 근데 쑥 나오니까 그냥 나와가지고 좀 돌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엉뚱한 짓 해가지고 나비 몇 마리를 죽였구나. 이게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없었으면은 도저히 생각지도 못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참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참 이게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은 우리가 쉽게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가치 있고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과할 때에 쓰라리고 고통스럽지만은 자신을 아름답게 성숙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조그만 그런 고난의 작은 구멍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넉넉히 이기면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고난 속에서 우리는 성숙하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웁니다. 하나님, 고난의 절기 사순절을 보낼 때에 더욱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대속의 사랑을 감사하며 좀 더욱더 성숙한 은혜의 삶을 이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